모델을 그냥 사용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매뉴얼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강의 되게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고,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컴퓨터를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워밍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뭐 다행이거나 불행이거나 모르겠는데, 이 모델링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복습을 약간 좀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것이 여러 가지 과목에서 또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델을 쓰는 자체가 무슨 프로그램을 쓰는 거지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엔터 치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 내가 의사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간이나 허파나 뭐 위장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소를 알고 있고 작동 원리를 알고 있고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번 시간에는 DO, BOD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도가 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 NP, 뉴트리언트하고 알갈로브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색깔로 제가 좀 구분을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포인터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은 이제 DO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제가 그리고 BOD 두 가지를 요세 가지가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환경공학에서 좀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질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얘들을 먹고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고 결국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중또 하나가 바텀 LG에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바위 같은 데에 이끼처럼 껴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하천에 나가보면, 물은 맑아 보이는데, 바위에 뭐 이렇게 막 머리카락처럼 붙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보기 싫죠. 그런 것들이 이제 페리파이톤이라고 해서 바텀 LG라고 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뭐, 환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문제 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바라는 하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들이 또 역시, 질소하고 인을 먹는데, 이물 속에 있는 거하고, 이 바이오매스 안에 있는 거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하게 되면, 제가 파란색을 질소 계열, 빨간색을 인 계열, 그 다음에 초록색을 파이토플랑크톤 계열입니다. 나머지 좀 잡다하게는 많은데, 이게 좀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컨덕티비티는 전기 전도도죠. 인올게닉 서스펜드 솔리드 같은 경우에 SS를 일반적인 SS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그램 D 퍼 리터인데 D는 그냥 드라이 웨이트라고 해서 그냥 무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금방 우리가 이제 산소하고 BOD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질소도 얘기할 거고 인디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까만색으로 디트라이터스를 있는데 디트라이터스 이게 원래 디트라이터스는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찌꺼기 그냥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 MIMO 이렇게 돼 있죠. 얘들은 좀 O는 올게닉 유기물이라는 뜻이고요. I는 인올게닉 이런 뜻입니다. 얘는 쉽게 얘기해서 뭐 모래, 점토, 진흙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무기성 무게로만 나타내는 부분들이고, 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었을 때 그래도 유기물하고 여러 가지 잔뜩 있는 상태에서 고형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고형물질이래 약간 다른 고형물질이고요. 패서진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를 보시게 되면 콜로니 포밍 유닛 CFU죠. 덩어리가 몇 개나 있냐? 100ml의 덩어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대장균 실험 같은 거할때 우리가 봤죠. 알칼리니티
알칼리니티는 알칼리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알칼리하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 밀리그램 CaCO3를 우리가 당량비로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탈 인올게닉 카본이라고 하는 건데, 토탈 인올게닉 카본이라는 것은 카본은 보통 이제 뭐 C지만 그 안에서 이제 CO2, HCO3, 그다음에 CO3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카본이라고 합니다. 요 알칼리너티와 카본은 연결이 돼 있어요. pH라는 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pH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이 pH가 앞으로 여러분도 활동하시거나 그리고 모델이 점점 고급화돼 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충 대별을 하면 DO랑 관계되는 것들, 그다음에 녹조현상이랑 관계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고용물질과 관계되는 것들, 그다음에 폐하랑 관계되는 것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이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병원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룹핑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우리가 워밍업을 거의 한달뭐 사실은 실제 수업을 한달한건 아니고 한달 꼴로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뭐이 들어 여러 가지를 봐서 좀 약간 이제 좀 약간 고급화 한번 시켜 봅시다. 드디어 반응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반응을 더듬어 보면, 지난번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볼까요? 그랬을 때 우리 반응을 얘기할 때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나요? 우리는 여기서 보기엔 DC, DT가 마이너스 KC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을 많이 얘기했어요. 저걸 또 기억하시나요? 라운드 C, 라운드 T가 여기서 E에 라운드 자승 C, 라운드 X 자승, 마이너스 U, 라운드 C, 라운드 X, 마이너스 KC.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확산이고, 여기가 지금 좀 이렇게 잘안 써지네요. 여기가 지금 유속 부분이고, 여기가 반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지금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RxN, 리액션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대충 전부 다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을 VDCDT로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KC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얘기한 게, 아, KC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1이니까 1차 반응일 때이고, 다행히 이제 심플하게 나타났지만 이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것 중에서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많이 이제 이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게 되면 90% 이상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KC의 자승이 될 수도 있고, 삼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역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반응의 종류는 디졸루션, 용해, 하이드롤리시스, 가수분해, 옥시데이션, 산화, 나이트리피케이션, 질산화, 디나이트리피케이션, 탈질, 포토신테시스, 광합성, 데스, 사멸, 레스피레이션, 호흡,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한꺼번에 뭉뚱그릴 수도 있고, 몇 개를 묶을 수도 있고, 그냥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써 있는 이유는, 사실은 각각 다 다른 반응이죠. 나이트리피케이션은 질소 계열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로 표시하는 게 편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상황에 맞게 이것은 적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물질 전달이죠. 물질 전달이 이제 세틀링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중력에서 내려가는 거고, 리에어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확산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SOD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퇴적물들이 수중에 있는 탄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세디멘트 인오르가닉 카본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메탄을 얘기합니다. 메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장황하게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섞여서 여기에 이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를 매치시키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조금 그림이,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널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약간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콜투케이 모델의 수질 변수가 뭐냐라고 하는 걸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식의 반응이냐라고 하는 걸 나열을 했는데, 이걸 좀더 그래픽하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거 우리 그 다시 거꾸로 가서 한번 상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CF, CSO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BOD가 두 가지가 슬로우와 패스트가 있다고 그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도 올게닉, 암모니아, 나이트레이트, 포스포러스도 올게닉하고 인올게닉 있고 등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림을 나타내 볼 거예요. 아, CS, 슬로우 BOD였네요. CF, 패스트 BOD였습니다. 얘들이 슬로우 BOD라는 건 처음에 대충 잘 분해가 안 되다가 분해가 좀 되고 나면은 이게 분해가 잘 되는 물질로 말랑말랑해져서 분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보니까 C하고 O는 보게 되면 카본하고 옥시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DOD는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산소를 소모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 산소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럴 때 혹시 경우에 따라서 CO2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트로젠 계열은 올게닉하고 암모니아화되면 아가 되고 질산화가 되면 나이트레이트 질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암모니아가 질산이 됐을 때 산소가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NOD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들도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이트로젠이 NO3가 되면 최종적으로 애들이 없어지려면 좀 이따 질산화가 나오겠네. 여기서 우선 파스포러스가 나오면 파스포러스도 인올게닉이 아니 올게닉이 인올게닉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파이토플랑크톤이 수중에 떠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분명히 또 이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생성을 하고 CO2를 먹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파스포러스를 먹습니다. 먹는데 우리가 생물이 C, H, O, N, P 어떤 비율이 있잖아요. C, N, P 비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카본을 100으로 놨을 때, 나이트로젠을 7, 그다음에 포스포러스 1, 뭐 쉽게는 100대 10대 1도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100대 10대 1이다 그러면 얘가 1 자랄 때, 포스포러스가 얼마냐? 포스포러스하고 클로로필은 대충 1대1로 보는 거라서 이 숫자는 거의 1이 가깝지만 실제로는 단위는 얘가 1g이 클로로필 A고 1g이 포스포러스니까 서로 어떤 무게비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할때 얘들이 뭐 포스포러스뿐만 아니라 나이트로젠도 먹는데 나이트로젠은 얘가 1 자랄 때 카본이 100일 때 얘가 10, 얘가 1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는 10보다는 숫자를 얘기를 하신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이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대충 C하고 N하고 P의 레드필드 레이셔가 한 100대 7.2 대, 아 이게 40이군요. 40대 7.2가 1이고 D가 있어요. D가 100입니다. 여기서 좀 여기를 좀 지울게요. 이렇게 4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B가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B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얘가 지금
100이 생기려고 하게는 카본이 40이어야 되는데 7.2가 온다는 소리.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얘기가 복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죽어서, 이 파스포러스나, 나이트로젠 쪽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생명체가 돌아갔을 때 이제 원소화 돼서 이런 어떤 그, 유기물로 되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완성이 된 꼴인데요. 보니까, 맞아, 다 이제, 이 Organic Detritus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Organic Detritus와 Organic Nitrogen과 Organic Phosphorus. 그 다음에 떠있는 파이토플랑크톤은 보시다시피 침전을 한다. 되어 있고요. 깔아앉는다는 얘기예요.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런 그 녹아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요거 좀 치우겠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예, 뭐 이 정도만 치우면 될 것 같죠.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확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세디멘트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서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서 녹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그,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나머지 그 X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MI라고 하는 것은 SS, 그냥 무기물 성분을 얘기했고요. 지적을 한 것들이 좀 많아서 지우려고. 지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제 SS는 conductivity고, alkalinity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은 주로 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윗부분만 얘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 아랫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그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나 이런 유기물 덩어리가 들어왔다. 그럼 얘들이, 처음에는 이 유기물 덩어리를 밀그램 그냥 드라이 웨이트로 보는데, 얘들이, 이 안에, 지금 CBOD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슬로우 BOD가 되고, 패스트 BOD가 되는 걸, 그 다음에, 산소가 같이 작용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봤어요. 그래서 결국 광합성이나 호흡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요. BOD에서 카본에 의한 BOD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있고 질소에 의한 BOD에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녹아 들어오는 게 있고요. 바닥에서 서로 빼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흐르는 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들어오고 아래로 빠져나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 델타,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뭐냐라고 했을 때 리에어리에이션에 들어오고 광합성에서 들어오고 호흡에서 나가고 또 하나는 CBOD나 MBOD의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없어지고 SOD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BOD, 나가는 BOD에 더하기 빼기 하게 되면은 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별로 안 예뻐요. 이게 지금 그, 체프라 선생님의, 체프라 선생님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BOD 보게 되면, 파이토 그로스. 그죠? 이거 파이토, 그, 포토신테티스를 얘기합니다. 바텀 그로스. 이것도 둘다 지금,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CBOD 옥시데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암모니아가 나이트리피케이션 되는 게 얘기하는 거고, 레스피레이션 얘기하는 거고, 바텀의 레스피레이션 얘기하는 거고, 리에어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게 훨씬 더 편리하죠? 보기가 좋죠? 요겁니다. 요건데,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암만 해도 뭐, 저랑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제 방식의 표현에 좀 눈에 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스티브 체프라보다는 제가 좀 이게 슬라이드가 더 이쁘게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그 금방 얘기한 더하기 빼기를 결국은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흐름이죠. 이거는 뭐 치수장 같은 빼가는 거, 위에 셀하고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 로딩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을 만든다는 거고요. 자,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산소를 필요로 하는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생태 균형의 문제고, 그리고 산소 부족하게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제가 누차 설명한 것 중에서 우리 손하고 발 중에 어디가 냄새가 날 확률이 더 큽니까? 발이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근데 손은 왜 냄새가 덜 나고, 손은 거의 냄새가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발은 냄새가 많이 나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름대로 어네어로빅 상태에서는 문제가 좀 생겨요. 냄새가 생깁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충분해야, 우리 산소 중에, 우리 공기 중에 산소 충분해, 우리도 호흡을 하듯이 물속에 산소 충분해야 생물들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존산소는 오염물질들이 유입돼서 산소를 자기들이 뺏어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그것들이 CBOD가 대표적인 것이고, NBOD도 만만치가 않고, 바트맨 SOD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세 개의 OD, 옥시전 디맨더가 영향인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D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자연계 유기물들을 CHONP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게 되면, 얘들을 분해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CO2하고 H2O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N이 P는 빠졌는데요. P는 여기서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N이 포함된 경우는 이렇게 NO3 같은 게 최종 산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O의 개수의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O의 개수가 다 맞아야죠. 스토이키오메트릭 밸런스라고 하죠. 화학 양능적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질량 수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이 카본이 똑같, 오른쪽이 카본 수가 맞아야 되고, 그렇죠? 서로 이제 그린 걸 배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올게된 유기물인데, 우리는 이걸 TOC 가지고 측정을 하죠. 근데 TOC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과거에는 이 TOC 기계가 뭐 비싸고 여러 가지 정확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유기물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 일일이 측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괴롭다는 면에서 이쪽을 측정을 해서 이거랑 이거랑 비례를 하니까 쓴 것이 BOD입니다. 그리고 BOD는 BOD는 카본에 의한 것도 있고 나이트로젠에 의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TOC를 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TOC는 어떤 용존성의 올게닉과 고용성의 올게닉이 두 개의 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TOC 기계에다가는 주사바늘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미량을 집어넣게 되는데, 거기에는 용존성을 집어넣게 되면 구멍이 막혀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녹여서 집어넣어줘서 전부 다 디졸브들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토탈 카본에서 토탈 인올게닉 카본을 빼서 TOC를 측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BOD는 또 얘기하겠지만 CBOD, NBOD, BOD Ultimate, 또 Theoretical Oxygen Demand라고 해서 이론적인 BOD를 얘기하는 거고, 이 모델에서는 Fast BOD와 Slow BOD를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BOD는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COD를 측정을 많이, Chemical Oxygen Demand COD라고, COD는 산화제에 따라서 크롬 COD와 망간 COD가 있죠. 크롬 COD는 좀 산화력이 세고, 망간 COD는 산화력이 약한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COD를 많이 썼습니다. BOD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DO와 마지막 DO, 주로 5일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DO 자체의 측정에도 오차가 많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해봤자 이것이,
BOD는 20도씨에서 대충 그이 20도씨에서 우리 세츄레이션 레벨이 한 9.2mg/L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츄레이션 9.2가 완전히 없어져 봤자 최대한 나와 측정할 수 있는 게 9.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BOD가 예를 들어서 최대 9.2밖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10이 나오는데 100이 나오고 1000, 만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희석을 해서 하셔야죠. 그래서 이 BOD 병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농축산소를 녹여 놓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화 농도 이상으로 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실험 방법은 따로 그게 맞게 해줘야 됩니다. 하천이 이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천에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용준산소 농도가 있고 거리가 있다고 치죠. 그랬을 때 농도 오염물질이 유입을 하게 되면 산소 농도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산소 오염물질이 들어오니까 산소를 잡아먹어서 내려가는데 이것이 점점 그 물질이 분해가 다 되고 나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 산소가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0이, 한동안 0이 되는 상태도 사실상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요번 수업 시간엔 이것까지는 다루지도 않는데, 대학원 과정 가면 이런 것들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파란색이 최대한으로 녹아 들어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9.2 뭐 이런 것들이라고 치자고요.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약간 뭐 완전한 순수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약간 그 세츄레이션 최대보다는 약간 적게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그거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옥시전 세커브라고 해서 이것이 최초 지점이 이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어디냐가 이제 요 지점이 어디냐, 지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어디냐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이, 이게 지금 마우스로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합니다. 마우스로 하지 말고 제가 그러면은 여기 디지털 펜 갖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우개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최소 지점이고 바로 요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이 지점을 우리 할때 우리가 옥시전 셀 커브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연습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산소 결핍,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역시 이것도 좀 지워서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산소 결핍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계산을 하는 걸 연습을 한번 또 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BOD하고 이제 그 유기물하고 사이에서 금방도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유기물들은 잘 분해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국은 이 우리 이 콜트케이 모델에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떤 유기물들은 잘 분해가 되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조금 저도 헷갈려. 여기서 지금 이 러바일 같은 경우는 패스트가 맞습니다. 리프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프렉토리는 잘 분해가 안 된, 난분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념들이 조금씩 서로 달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기물은, 이 콜2K 모델에서는, 처음에 어떤 유기물이 와서 얘들이 그냥 잘 분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분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아예 그이 EFT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잘안 되는 애들과 잘 되는 애들, 잘 되는 애들과 잘안 되는 애들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델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대충 제가 인터넷에서 따와서 소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BOD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기물에서 한20 내지 40% 정도밖에
측정을 못 한대요. 왜냐면 측정하는 정확도가 좀 차이가 있고, 뭐 미생물의 어떤 그 산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OD는 좀더한50% 정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건 TOC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질 기준도요, 이제는 BOD보다 TOC 쪽으로 많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제가 한뭐 2, 30년 동안은 꾸준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너무 BOD는 오차가 크기 때문에 뭘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처럼 농도가 높으면 비교적 괜찮습니다. 아, 근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1, 2, 3, 4, 5mg per liter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측정 오차가 1, 2, 3, 4, 5가 나오면 거의 100% 이상 이렇게 측정 오차가 나요. 그러면은 뭐 얘기를 측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어떤 인덱스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수질 기준을 얘기하는 건좀 어렵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생물의 우리가 분해 속도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반응 같은 것들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저기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디까지나 유기물 농도입니다. 유기물 농도.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을 대충 보시게 되면 L이라고 하는 것이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우리 굉장히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1차 반응식이고, 그걸 적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어떤 t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이걸 좀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요렇게 지금 유기물 양이 있습니다. 이건 개념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잘, 뭐 일단 정리가 잘돼 있는 분들한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더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기물이 아까 금방 이 L0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물속에서 처음에 샘플을 떠가지고 계속 재게 되면 유기물이 저렇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유기물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TOC입니다. TOC면 이게 지금, mg 카본에 per 리터예요. 근데 이 사실은 L은 지금 우리가 mg O2 per 리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을 이 산소하고 BOD는 같은 단위를 써서 나타낼 거예요. 뭐 차차 이것도 왜 그런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이 mg per liter로 나타낸 단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거울 모양으로 이런 그래프가, 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빨간색 뒤집어 놓은 게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L0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의 0에 무슨 그 미리그램 폴리터가 있겠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이건 가상의 지금 숫자입니다. L0를 재려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 20일, 30일 동안 계속 BOD를 재가지고 마지막 DO, 그러니까 우리가 BOD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BOD가 DO가 초기 거하고 DO가 마지막 거거든요. 이 마지막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 20일, 뭐 30일, 뭐 40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5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5일 BOD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BOD 이게 U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L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L0는 사실상 실제 사람들이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측정하기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론적 가상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안다면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을 실제로 측정을 할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일 비언이다 보시자고요. 5일이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 뭐 10일이면, 그렇죠? 10일이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무한 이쪽에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여기가 L0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요가 파란색 값이 지금 L0 마이너스 LT다라고 돼 있는데, 요것이 지금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또 역시 좀 지워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시간대에 유기물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YT라고 하는 거죠. YT 보니까 아 이게 요즘 L0에서 LT 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LT가 우리가 L0EA-K1T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DOD인 거예요. DOD,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L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가만히 따져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면 L0 아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L0를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그래프의 어떤 그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 K1이라는 것인데요. K1은 분해 개수가 되겠죠. 분해 개수인데 우리는 그 특별히 산소의 분해 개수는 탈산소 개수, deoxygenation coefficien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K값이 뭐가 fast고 뭐가 slow냐. 그러니까 얘가 fast이면 fast인 거고요. slow이면 slow. 얘 값이 크게 되면 fast고 작으면 슬로우인 겁니다. K값이 서로 달리 주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에 있는 K값 같은 경우에는 값이 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BOD도 작고 이미 분해가 될 대로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K값이 굉장히 작습니다. 차차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온도의 함수가 될 것이고 숫자는 여러분들 특별히 좀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은 대충 지금 이 숫자의 어떤 그 K값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값이 한 0.1에서 0.5 사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천에서 실제 우리가 이게 나름대로 그 측정이라기보다도 모델링을 해보게 되면 하천은 뭐 0.01에서 한 0.1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서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얘는 굉장히 슬로우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좀 패스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주로 나오는 것들은 폐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nyway, 넘어갈게요. 그래서 산소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 K값이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Arrhenius equation으로 하는 걸 많이 알고 있고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게 또 리액션 레이트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도씨 때보다 30도씨 때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 보통 이런 어떤 10도 차이일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지금 10도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선 10도하고 20도 차이일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세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요건 이제 스티브 체프라 선생님이 만드신 슬라이드라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어떤 그 10도에서 두배 차이가 나려면 1.07 정도, 세타가 1.07 정도 되면은 10도 차이일 때 K값이 두 배가 된다. Rule of thumb. 이거는 뭐 엄지척이 아니고 엄지 가지고 대충 재는 거죠. 그래서, 엄지법. 둘이 방법이니까 엄지 가지고 대충 틀리면 이거 골프장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이상한 실을 이렇게 한 사람 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그 리액션 레이트들이 이제 세타가 우리가 1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매싱을 하더라도 안 벗기지만 1보다 크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좀 작게 되면은 그만큼 평평하게 된다는 더 플랫하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고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다. 지금 1.07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0도가 올라가면 리액션 레이트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를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과 뒤어오르겠습니다.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가 BOD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L0로 이거 아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L0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예요? K도 측정하고 싶어요. 실험, 근데 어쨌든 이 관계의 실험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되나요? 어떤 T하고 DO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가지고 쭉 아마 측정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BOD라고 하는 것이 Y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겁니다. 최종적인 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L0가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는 거죠. 지금 이거 근데 그냥 풀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회계분석식을 가지고 좀 끄집어내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얘가 분리가 안 돼요. L0 따로 EK 값 따로 분리를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역수를 취한달지 로그를 취한달지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토마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왜 바꿨냐? 어떻게 바꿨냐?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요식입니다. 요식이 그대로 여기 왔다고 치죠. 형광펜으로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형광 이 식이 그대로 왔다고 치죠. 얘를 테일러 시리즈로 바꾸면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 똑같은 이식이 다른 것다 왼쪽을 차치하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첫째 항 같고요, 둘째 항 같고, 셋째 항 같고, 넷째 항좀 차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개가 어떤 KT 값이 같다고 하게 되면 값이 굉장히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것은 이 분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실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L이나 K를 계산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얘하고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얘를 잘 조합을 해서 바꿔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됩니까? T는 우리가 알잖아요. 알죠? Y하고 T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X 값이고 이쪽은 Y 값 정도로 해서 이게 A 플러스 BX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절편에서 얘를 계산할 수 있고 슬로프에서 얘를 계산할 수 있고 결국은 미지수가 두 개고 방정식 두 개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 K는 A와 B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L0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T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이 T 값이 여기 있고 Y 값이 T 나누기 Y 3분의 1승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이 요 식이랑 똑같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절편이고요. 여기가 기울기인 거예요. 기울기 자체가 이건 거죠. 아,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게 A고요.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두개 가지고 계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L0 아무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해서 0부터 시작해서 T하고 Y 사이에 어떤 값을 구했다면은 이런 그래프를 치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K 값과 L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테일러 시리즈 이거 한번 그래도 들여다볼까요? 테일러 시리즈를 제가 여기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는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할게요. 지금은 어쨌든 테일러 시리즈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연습 많이 여러 번 했으니까 안다고 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더 강의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소의 어떤 그 포화 농도,
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물 속에 산소가 무한적으로 녹지 않습니다. 포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이렇게 포화 농도가 있는데 이것이 온도의 함수고 나름대로 압력의 함수고 살리니티 함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또 물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이 금 아까까지는 제품기 기술을 얘기했는데 리에어리시 코피셔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 농도가 아니면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속도가 있다라는 거죠. 속도가 유속과 수심의 함수인데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하천, 좀 얕은 하천, 좀 깊은 하천에 따라서 식이 다른데 이 콜트킹 모델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오엔스 깁스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처칠 방법이 여기 있고 오코노 더비스가 있는데 이 코바라고 하는 분이 이걸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콜트킹 모델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U하고 H 범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뭘 한 겁니까? 지금 K1이라고 하는 리액션 코에피션트를 썼는데 지금은 제포기 개수 위에 공기 중에서 녹아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자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CBOD는 좀 얘기가 길지만 필터를 잘 해야 되고요. NBOD 효과를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오일 BOD인지 얼티메이트 BOD인지를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내가 L0를 왜 강조를 했냐면요 Q2K는요 CBODU CBODU는 다시 말해서 얘는 이거는 L0입니다 L0 L0로 환산을 아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D5을 가지고 뭐 한산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BODU는 보통 20일이나 30일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한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그림에서 하나는 이 L5는 여기고요. 그렇죠? BOD5는 여기고요. 이렇게 나타나고 마지막에 여기가 Ultimate BOD인데 여기서 L0랑 똑같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BODU가 여기 되면 이제 L0에다가 1-2 요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낸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다가 말았네요. 요 안에 있는 괄호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퀄 사인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BOD와 슬로우 BOD가 있는데 패스트 BOD는 보통 화수처리 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쉽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슬로우 BOD 같은 건 이미 처리가 다 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 유역에서 하천기 자연기에 있는 것들은 좀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BODU하고 BOD하고의 서로 이 관계식에서 지금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어느 서로 비슷하게 오지만 이 BOD 그 이 리액션 레이트에 따라서 빠르면 이 세츄레이션 빨리 가는 거고 늦으면 천천히 가는 분해가 잘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CBODF, CBODS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링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얘들을 어떻게 반응, CBODS가 여기서는 CBODF로 변한다, 하이드롤리시스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졸루션으로 없어진다, 얘도 없어진다라고 봤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DO가 필요하고 DO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모델에 따라서 뭐 사실 두 가지를 다 측정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CBODS는 CBODF로 변화하는 걸 좀 기다려 줬다가 여기서는 워낙 느리니까 이건 무시하고 얘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따로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얘 따로 이걸 이제 중간에 이제 속도를 0으로 보게 되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델이 EFDC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보시다시피 그러면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의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있는데 다들 오차가 있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좀 있는데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좀 골치 아프게 길게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반응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광합성에서 CO2하고 H2O를 가지고 결국은 유기물하고 산소를 지금 이렇게 생성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암모니아를 먹었을 때와 나이트레이트를 먹었을 때 질소원을 먹잖아요. 먹었을 때 서로 생성되는 산소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뭘 하냐에 따라서 물질들이 서로 다른데 구성비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이트리피케이션에서는 아 여기 지금 N 하나당 아, 산소가 몇 개 필요하고 디나이트리피케이션에서는 아 이런 어떤 N 하나당 카본이 어떻게 필요하고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기물이 100g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안에 40g은 탄소고 평균입니다. 7.2는 질소고 1은 인하고 클로로플레인은 1대1로 있다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기는 이 자체를 우리가 사람 이름을 써서 레드필드 레이셔라고 얘기는 해요. 뭐 근데 뭐 이 사람 이름을 누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레드필드 레이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00대 40대 7점이 대 1대 1 이거는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게 되면 그러면 유기물과 탄소는 100대 40인 거고요. 유기물과 질소는 40대 70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 질소가 지금 이 디트라이터스가 예를 들어 100g에서 7.2g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서로 N과 D의 비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암모니아하고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얘기를 잠시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 여기서 어떤 이 반응에서 카본이 몇 개예요? 옥시전이 여기 있잖아요. 옥시전. 카본 한 개에 옥시전이 얼마나 나타납니까를 할 때 여기 이렇게 비를 할 수 있어요. 얘는 107개잖아요. 그렇죠? 106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산소는 한 개당 32g인 거 알고 있고 탄소는 12g인 거 알기 때문에 그거를 환산하게 되면 아 이럴 때는 이 암모니아 계열에서는 이 카본 하나당 내지는 16개 나이트로젠당 산소 이만큼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탄소하고 산소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식을 외워가지고 써라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할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이트레이트를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럼 이 산소가 더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NH4는 산소가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산소를 나오는데, 이 단위 카본이 106개로 똑같을 경우에, 나이트레이트를 먹게 되면은, 이 산소가 튀어나오는 거야. 나이트레이트를 먹으면 산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나이트레이트가 될 때는 NOD가 돼서 산소가 들어가지만, 나이트로젠이 없어지니까 그럴 때는 지금 산소가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이트리피케이션에서는 보게 되면 보통 많이 따지는 게 질소 한 개당 산소가 몇개 필요하냐 그랬을 때 질소 하나가 14고요. 산소가 두 개고 32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4.57. 굉장히 많이 쓰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이트리피케이션, 디나이트리피케이션에서는 이 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카본 소스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그럴 때 여기서 이 카본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이트로젠이 4개, 그다음에 카본이 5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산소가 마찬가지로 CBOD의 당량 그 무게비로 환산했을 때 이 2.67이라고 하는 것은
여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그것도 포도당의 그 분해에서 카본과 산소의 비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델에서는 질량 순환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디트라이터스 같은 경우에 아까 M0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트라이터스가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분해를 해서 100개 중에서 40개가 이제 카본이 되고, 카본이 또그 없어지면서 산소를 소모하는 그런 과정이죠. 디트라이터스가 여기서 얘들이 바로 뭐 아까 CBOD를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얘가 전체가 다뭐이 슬로우가 됐다 패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부는 빨리 반응하는 애들과 적게 반응하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FF라는 비율, 이게 0.5면 0.05로 나눠지는 그런 거리죠. 그런 식으로 분해가 될수 있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델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패스트 CBOD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패스트만 하고 싶다, 골치 아픈, 난 데이터 없다, 그래서 한 개만 하겠다, 그럴 땐이 F 값을 1로 놓게 되면 심플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BOD를 두 개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따로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를 0으로 놓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하고 싶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하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즌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크게 제가 강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BOD 반응이 일어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 없으면 안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없으면 이게 0이라고 치죠. 그러면 2의 0승은 1 빼기, 2의 0승은 1이고 1 빼기 1은 0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물속에 산소가 없는데 BOD 무슨 분해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식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금방 얘기한 것들의 변형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이상하게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지만, 익스포넨셜뿐만 아니라 이런 역수도 되고 나름대로 자승이 된 역수도 있는데,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느 것을 쓰는 게 맞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대충 처음에 거 가장 쉬운 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요것들은 산소 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기가 계산해 주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사이클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고하셨는데, 이거하고 마저 제가 다 해서 정리해서 유튜브로 올릴 거지만, 자료들 잘 보시고요. 순서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